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죠? 탕달 보이스의 새로운 음악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드랍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들어볼 곡은 테드온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예, 해석해보니까 긴급한 이런 뜻인데, 야, 이게 또 굉장히 창의적인 음악이 올라왔습니다. 상황극이에요, 상황극. 상황극을 하고 있어. 마치 옛날에 빅이나 최근에 켄드릭처럼 한 래퍼가 두 가지의 목소리를 병행하면서 내면서 랩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건데. 누군가가 한국 힙합을 잘 하시는 분이 예전에 탕벨 보이스 제가 리액션 비디오 올렸을 때 이런 댓글을 쓰셨어요. 태국에 어쩌면 그는 빈지노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 한국에는 빈지노라는 래퍼가 많은 래퍼들과 힙합 팬들을 가지고 있고 존경받는 래퍼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플로우와 가사의 창의성이 타이 추정을 불허하기 때문에. 참 보면은 빈지노와 비슷한 색깔을 가진 래퍼가 저는 탕벨 보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저희 태국 구독자분한테 아주 자세한 스토리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좀 더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탕벨 보이스의 테드온입니다. Yo,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나 이런 게 되게 상황이 재밌단 말이야. 누군가가 주거 침입하는 상황을 경찰에 신고를 한다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창의적이야. 원래 보통 래퍼들이 사실을 기반한 가사를 쓰거나 그러는데 아, 여기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 발톱 깎는 거 봐.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경찰들도 전부 다 저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대한민국 경찰들이 뭔가 기강이나 이런 거는 많이 잡혀져 있는데 그래도 일부는 이제 저런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남일 같지 않아.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도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않는 거야. 야, 이거는 거의 탕벨 보이스가 목소리로 표현하는 연극이야, 연극. 뭔가 출동하기 싫어하고 냉소적인 걸 표현하는 것 같아. 야, 이거 너무 국민들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와, 진짜 대단하다. 천재야, 천재. 저거 봐, 전화를 한참 동안 통화를 한 다음에 이제 뭔가 기록을 이제서야 하려고 그러잖아. 와.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벌스를 만들었잖아요. 천재인가 진짜? 진짜 천재인 것 같아. 경찰 왔네, 왔네, 왔네. 아, 맞아. 자기 몸 관리도 안 하는 그런 경찰 같은 거를 저렇게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아니야. 부패한 경찰. 부패 경찰. 왔다 왔다 왔다. 엄청난 집을 보고 되게 놀란 것 같아요, 경찰이.
ซึ่งมันมีความต่างระดับมากไม่ได้อะไรแต่เป็นว้า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왜 이제서야 늦게 왔느냐. 지금 그거 따지는 거잖아요. 자세가 달라졌어. 자세가 달라졌어. 아, 이건 무슨 행진하는 느낌이 북한의 김정은이 주도하는 열병식 느낌 보는 것 같다. 아... 나는 이 친구가 이 상황을 표현하면서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비디오는 다 보고 얘기할게요. 아... 자, 마지막에 어떤 군인이 저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구독자분이 말해주시기로는 저 장군, 제너럴의 사촌이 신고자였던 거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태만하게 있다가 이 관계를 알게 되는 순간 이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약간 저는 이 비디오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밌고 랩도 독하고 진짜 이거 뭐 천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시는 나라의 뭐 태국의 경찰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것들? 를 좀 풍자하는 컨텐츠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오래전에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그런 거지. 경찰서에 두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한 사람의 집은 그냥 보통 사는 집이거나 가난한 집에서 뭐 예를 들면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를 했어. 근데 한쪽은 알만한 사람은 다 유명한 부자 집에서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두 군데 다 가지 않고 먼저 부잣집부터 가는 거야, 수사를 하려고. 보통 집이나 가난한 집들은 수사하러 늦게 가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경찰들의 어떤 의식 자체가 한국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건 약간 다른 주제인데 가령 그런 거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주제를 대입을 해보면 한국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치킨을 시키는데 현금을 결제한다 그러면 배달이 엄청 밀려있다고 얘기해놓고는 배달이 진짜 빨리 오는데 카드 결제한다고 하면은 배달이 굉장히 늦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드로 결제하면은 카드사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이 이제 얻기 때문에 현금을 주면은 그 현금 그대로를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차별을 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비디오를 보면서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구독자분 말로도 이게 약간의 풍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상황이 되게 재밌고 유쾌함도 갖고 있으면서도 되게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이 래퍼는 누누이 제가 이 래퍼 리액션 비디오를 할 때 얘기하는 거지만 그 어떤 외부적인 활동도 없고 그렇게 음악만 이렇게 드랍하는데 음악을 들을 때 소름이 돋는다는 거. 이번에도 일반적인 걸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1인 2역을 하는 스타일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와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ADA 라이징 같은 레이블이 아마 다른 아시안 래퍼들을 주목해야 한다면 아마 이 래퍼를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 래퍼가 단지 태국에만 머물러 있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월드와이드로도 많이 알려질 수 있을 만한 탤런트를 갖고 있는 그런 래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진짜 저는 이 비디오 보면서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